미 한국 우주국에서 이거를 다시 이제 재조명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우주인들의 진공 포장 식사에는 스피드가 마침 딱 적합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초보 미트러버들을 위한 레벨업 정보 채널 미트러버의 황사장입니다. 늘 이렇게 인사드리곤 하는데요. 이 방송은 이제 막 고기를 좋아하시기 시작해서 모든 게 궁금하신 분들 대상으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미 고기를 잘 아는데 그래도 보시면 몰랐던 부분 한 가지 정도는 얻어가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이 수비드예요. 말은 엄청 많이 들어보고 뭐 드셔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설명을 하라 그러면 애매한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 방송 보시고 수비드를 아주 정확하게 한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비드는 프랑스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언더 베큐미라고 하는데요. 밀봉된, 즉 진공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식으로 설명드리자면 고기나 야채들의 재료를 진공포장해가지고 미지근하게 장시간 조리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진공포장하에서 재료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와 맛의 손실 없이 최적의 조리 온도를 과학적으로 찾아서 부드럽고 풍미있게 요리하는 조리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수비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뜬금없이 중국 요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4000년 요리 역사가 있죠. 튀기고 볶고 찌고 굽고 삶고 이렇게 수십 가지 조리 기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중국 요리에도 수비드는 없습니다. 즉 현대에 만들어진 조리 기법이란 얘기죠. 원론적으로 1799년 영국의 벤자민 톰슨 백작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그때의 조리 기법이나 기술로는 이걸 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런데 무려 1960년대에 나사, 여러분 아시는 뭐 미 한국 우주국에서 이거를 다시 이제 재조명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우주인들의 진공 포장 식사에는 수비드가 마침 딱 적합하거든요. 수비드 조리 기법은 장시간 동안 동일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머신이 필요했을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근현대가 돼서 이제 도입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영국이 아이디어를 내고 미국이 개발을 했는데 왜 프랑스 말로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건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대중화를 1970년대에 프랑스 요리사들이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1974년 프랑스 요리사인 조르주 프라리가 최초로 프라그라를 수비드한 요리를 레스토랑에서 대중에 선보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서구의 일반 레스토랑에서도 대중화된 건 1990년대라고 하니까요. 이 1970년대부터 90년대 사이를 프랑스 요리사들이 실험하고 이끌고 대중화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수비드라는 프랑스 말이 대세가 된 게 뭐 어쩔 수 없는 그들의 공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그럼 일반인한테 대중화된 건 어느 시기일까요? 2010년대 그 TV쇼죠? 마스터 셰프에서 수비드 머신을 활용한 요리들이 제법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이 기계가 또 대중화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2010년대부터 이게 대중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한국 같은 경우는 수비드 관련된 책이 없어요. 오히려 유행한 게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2010년대 후반부터 알려져가지고 지금 약간 대중화되고 있는 시기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에어프라이기에 이어서 두 번째 실제로 히트할 아이템이 수비드 머신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섯 번째, 그럼 수비드는 왜 좋을까요? 쉽게 말을 하자면 고기를 너무 익히면 단단해지고 덜 익히면 설컹설컹해서 맛이 안 나잖아요. 때문에 그 스테이크가 사실 참 단순한 요리인데 결과적으로 그 온도감을 잘 못 맞추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고 노력하고 공부까지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수비드가 참 괜찮은 게 수비드는 기계가 고장나지만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수학의 정석처럼 공식을 딱 알려줘요. 아, 근데 제가 수학의 정석 세대라서 여러분이 무슨 세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고기의 주 성분이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온도에 따라서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높은 온도로 오래 구울수록 이 수축이 돼서 단단해지고 육즙이 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디엄이나 레어 같은 겉바, 속촉, 스테이크를 선호하는 거겠죠. 자, 단백질을 예를 들어 드렸죠. 수비드 조리 기법 같은 경우는 이 단백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이 단백질이 변하게 되는 온도, 변성 온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맛을 내는 성분인 마이오신이나 콜라겐 같은 성분이 50도 이상에서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66도 이상의 고 에서는 고기를 질기게 하는 액틴이라는 성분이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이 나오죠.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50도는 넘겨야 되는 거고 66도는 넘기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60도 내외에서 고기를 장시간 동안 조리를 해서 맛도 살리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질긴 액틴 성분을 배제할 수 있는 겁니다. 추가로 저번에 벤조피렌 방송했었죠. 불에 닿지 않으니까 벤조피렌이 형성되지도 않아요. 참 좋은 조리 기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섯 번째, 단점은 없을까요? 잠시만요.
자, 전용 장비가 필요합니다. 전용 장비가 약간 좀 이건 좀 비싸 보이긴 한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그리고 방송하려고 준비한 거고요. 에어프라이기 한 대 정도의 가격이면 여러분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 있다면 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스테이크를 하려면 한 1, 20분이면 되는데 뭐 이건 뭐 1시간에서 2시간 뭐 많으면 4시간까지도 조절해야 돼서 먹는데 걸리는 시간은 4분인데 4시간 조리해서 4분 만에 먹으면 이거 뭐 가성비가 좀. 자, 그리고 이건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재료의 질이 안 좋으면 이게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나쁜 냄새가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따구리 재료를 가지고 하면 결과적으로 몇 시간 기다렸다가 못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점만 유의하면 상당히 좋은 기법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뭐 수비드 때문에 고기를 뭐 굽지 않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닭가슴살이나 연어나 뭐 여기서는 아주 탁월한 가성비를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공식만 잘하시면 미슐랭에서 먹었던 닭가슴살 맛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완성된 수비드에다가 시어링을 해주면 마이야르 반응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어쨌거나 가정집에서 연기를 최대한 덜 내고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 다음 편에는 제가 수비드 기계를 좀 한번 쉽게 다루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한테 따뜻한 고기 생활을 할 수 있게 드립니다. 이상 위트러버의 황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